경유차 배기가스를 잡아주는 요소수. 요즘 맑은 하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는 바로 화석연료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배기가스로 주로 엔진을 구동하는 자동차에서 배출된다고 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배기가스 배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많은 경유 신차들이 요소수를 이용하여 경유차의 배기가스를 저감시키는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다는데 여기 탁월한 기술력과 엄격한 품질 관리를 바탕으로 11년간 고품질의 요소수를 선보여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곳이 있다. 직접 해당 기업을 찾아가 고품질 요소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요소수는 순도 높은 물에 요소가 녹아 있는 무색의 액체로 경유차의 배기가스 내 질소 산화물을 질소와 깨끗한 물로 환원해 환경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고품질의 요소수를 개발하게 되었을까? 1967년 대규모의 요소 공장을 가동한 이래 지난 반세기 동안 요소 비즈니스를 해왔는데요. 2006년경에 국내 차량 회사로부터 향후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차량용 요소수 수요가 급신장할 것이란 얘기를 듣고 요소수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고가의 차량에 주입되는 만큼 차량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고자 지금까지 노력 중입니다. 또한 저희 요소수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제거하여 대기 환경 개선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소수의 품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 각종 금속분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8단계 필터 시스템을 적용하였으며 공장 내에서 페트 포장 용기를 직접 생산하는 밀폐 공정을 도입해 용기의 오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데 현재 국내에는 50개가 넘는 요소수 제조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영세해서 품질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비정품 요소수를 사용할 경우에 차량 내부에 있는 고가의 요소수 관련 시스템을 손상을 주어 운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요소수는 법적 기준 이외에 탁도, 파티클, 필터 칼라 등 추가적인 세 가지의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엄격하게 품질 관리된 제품만을 판매 중이며 품질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 중이며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내는 물론 글로벌 차량 회사에도 오래전부터 순정 부품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요소수는 10리터짜리 페트병과 주유소에 설치된 주입기 두 가지 형태로 주입이 가능하며 특히 요소수 주입기는 전국 화물 전용 주유소와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에 2,300기 정도가 설치되어 있다는데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한 휴게소 다른 주유소와 달리 대형 페트병 모형이 요소수 주입기 위를 뚫고 나와 있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 이 미술 작품은 세계적인 광고 기획자인 이재석 씨가 요소수 주입기에 직접 작업한 것이라고 한다. 그 주유소라는 데가 단순히 뭐 기름만 넣고 가는 데이거나 뭐 주유 깡통이 그냥 뭐 기름만 차 있는 데가 아니라 이렇게 조금 삭막하고 어려운 공간도 좀 재미있는 곳으로 탈바꿈 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주유소가 하나의 어떤 그런 뭐 대중들한테 친숙한 갤러리나 뭐 전시회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작업에 임했습니다. 예. 한편 요소수를 사용하는 경유차에 저품질의 요소수를 주입하면 질소 산화물이 줄어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량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 믿을 수 있는 고품질의 요소수 주입이 필요한데 특히 유럽에서 제정된 국제적 차량용 요소수 품질 기준을 통과한 요소수를 써야 한다. 아는 지인이 안 좋은 요소수를 썼다가 차에 장고장이 많이 생기고 해서 국내 뭐 외국 수입차에도 많이 쓰고 있다는 그 요소수 썼더니 아무 이상이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워낙 많이 찾고 만족도가 높아서 믿고 팔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특히 주유소에서는 주입기 관리가 중요한데 주입기 고장에 대한 대응과 기술, 서비스가 탁월해서 만족스럽습니다. 요소수로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장치가 장착된 경유차 오너라면 이제는 다년간의 요소 사업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고품질의 요소수를 이용하길 바란다.